해녀의 삶이라는 게 그 제주도에서도 해녀 삼촌들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숨 참고 그 내려가는 그 모습이 정말 힘들어. 그분들은 그냥 해야 되니까 나는 바다에 가면 막 이렇게 저 자유롭고 너무 좋다 그러시지만 그런 과정에 너무 힘든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힘들다 힘들다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기를 하겠어요.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면 내 자식들은 입에 풀칠을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차피 하는 거 찡그리면서 내려가느니 웃으면서 난 여기 오면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가시는 것 같아요. 바다 가면 재밌다니까.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힘들잖아 사실. 그러니까 힘은 드는데 어쩌면 이걸 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전부 바다 밑이나 위에 우리가 상체리는 똑같는데 여기는 가면 소라가 있고 여기는 가면 전복이 있고 여기는 홍삼이 있고 다 분리되어 있는데 아, 요 코스에 가면 틀림없이 전복이 있을 거다 하면 가면 전복이 있거든. 와. 그런 다 저기 있기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몇 년 했노? 내가 10살부터 바다 속에 기었으니까 한 60년. 60년 넘게 하셨네. 그러니까 요 안개가 딱 끼면 물 우를 쳐다보면 방향을 모르는데 우러오면 바다 밑에 돌을 보면 아 여기가 어디구나 하는 그 방향을 우리는 잡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서 그거를 매일 그러니까. 봤으면 살아오시는 동안 너무 고생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내 손으로 자식들 정말 책임감 있게 키운 어머니들의 어떤 그런 책임감. 그렇지. 그거는 그 보람은 너무너무 이제 엄마들 삶이 고생스럽고 엄마들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흘려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리면 그게 제일 편안하죠. 10살 때부터 시작한 물질. 6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바다는 세상의 혹독함을 알려준 스승이었고 가족과 자식을 지켜낸 울타리였다. 엄마의 따뜻함과 노곤함이 오롯이 담겨 있기에 해녀 밥상이 더욱 소중해진다.